확실히 김수진 선수가 골 감각이 있네요. 이게 공중볼 뜨자마자 본인이 이미 마음을 먹고 네. 오버헤드킥 시도를 했습니다. 자, 뒷공간처럼 밀어줍니다. 이진현. 그리고 반대편 완대슬 골! 완대슬의 헤더골! 선제골은 포항으로 갑니다. 왼쪽 측면을 완전히 허문 이후에 이진현의 크로스 완대손이 마무리주면서 완대손이 올 시즌 첫 번째 골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아쉬운 판정이 나왔었던 이제 경남으로서는 선제골을 내주게 됐고요. 자, 그 위기를 잘 넘겼던 포항이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0 선제골은 포항이 가져갑니다. 완대손이 올 시즌 11개 모두 출전을 하면서 도움을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 골로 인해서 올 시즌 완대손 선수도 K리그 2019년 시즌 네. 첫 골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경남은 이번 라운드도 결국 실점을 하게 됐고요. 자, 컷백이 아주 기가 막혔고 간결하게 헤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크로스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지금 네. 완대수 선수도 자유롭게 문전 중앙에서 찬스를 잡다 보니까 완벽한 헤딩골로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낸 포항입니다. 네. 벤치에 있는 선수들 모두 좋아할 정도로 지금 하나의 팀이 돼가고 있는 포항입니다. 리그 첫 골을 기록하는 완달순입니다. 1-0으로 원정팀 포항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